이제 뭐 투기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신규 도시에 대한 개발에 대한 신규 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이사 대책의 그 일환으로 이제 나왔었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으로 이제 발표가 지난달에 다 나왔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사 주택 공급 방안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들입니다. 바로 광명시흥 수도권 지역과 지방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산 대저 지역과 그리고 광주 산정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총 10만 천여 가구 정도가 신규 택지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조성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그 예정되어 있었던 25만 가구 정도 중에서 이제 나머지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를 2분기 이내에 빠르면은 4월달 이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시흥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광명 시흥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굉장한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1271만 제곱미터의 구성 규모로서 7만여 가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의도의 약 4.3배 정도의 면적이고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공급량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사전 청약을 예정하고 2025년에 이제 정 분양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나서 입주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 청약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우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부터 움직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즘은 이제 또 3기 신도시가 수변 공원이라든가 이런 숲세권, 공세권에 굉장히 역할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38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 조성형과 함께 더불어서 녹지 조성을 하겠다는 발표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공장 부지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또 높은 토지대의 가격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지지부진했었던 이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존 물류단지라든가 산업단지들 그리고 군부대라든가 도로 등의 사업 부지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빠른 추진을 예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면적이고 최대 공급량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고급 아파트 주택들을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신도시의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또는 GTX 사업이 같이 함께 연계돼야 된다. 사회 도로 기반 SOC 사업들이 같이 함께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타가 예정 중인 제2경인성이 빨리 예타를 통과를 하고 나서 이곳에 환승센터의 구축이라든가 또는 이런 역사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고요. 제2경인선이 들어간다면 이제 1호선이라든가 2호선뿐만이 아니라 7호선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GTX B노선까지 연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과의 연접성이라든가 접근성이 더욱더 교통의 편의시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까지는 약 20분 정도에서 강남권에는 이제 40분에서 45분 정도 도달할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교통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업무시설, 자족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업무 시설들의 그런 강화 능력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380만 부지 정도를 녹지와 조성 계획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 SOC 지금 현재 이곳 신도시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보육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3기 신도시는 다 2km 연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연접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중심의 그런 대중교통 체계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시흥 광명 라인들에서는 GTX B노선과 제2경인선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속한 착공부터 시작을 해서 예타 통과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역 교통들의 주변 지역들의 교통 개선, 사실 이곳에 7만여 가구가 공급 폭탄의 물량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출퇴근 시간들에 있어서도 이런 교통의 편의시설들 구축이 좀 늦어진다면 굉장히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마련들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주민공란 공고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요. 이제 투자의 목적성으로 가지고 투자 거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 입주자 모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주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 물량의 그런 희소성을 축소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공급 증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2027년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거의 안정화에 큰 역할들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역시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또는 서울권의 GTX 라인들이 들어서는 서울권 라인들 또는 공원화 조성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더욱더 밀집화 현상, 투자의 그런 과밀화 현상들을 해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신도시에 약간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진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높은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이곳에 추진될 수 있는 뭐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반발들이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이 7만여 가구가 이상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에 또 집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추후의 그런 후유증이나 문제점들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해결 방안들, 교통 대책 잘 마련돼서 조속한 추진들이 가차없게 원활하게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잘 조속히 해결이 돼서 좋은 공급 물량들이 접근성 좋은 지역에 공급이 돼서 좀 원활한 그런 주택의 시장의 안정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